안녕하세요. 페톨릭의 집사 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한국 고양이 모래 연구소의 에버드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가지 모래를 소개하고 사용해봤는데 아직까지 저 별량은 에버크린 제품을 대체할 만한 제품을 찾아내질 못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리려 수소문하다가 에버드림의 평이 좋아서 한번 구입을 해보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제품 에버드림에 대해 알아볼까요? 제품명은 에버드림 익스클루시브고요. 원산지는 한국이고 제조사 아로펫입니다. 가격은 단품 가격 15,880원부터 있고요. 세트 가격은 3,350원부터 있습니다. 가격은 그때그때 온라인 쇼핑몰마다 다르니까 꼭 가격 비교하고 구매해주세요. 에버드림은 한국 고양이 모래 연구소 제품 중 하나로 한국 고양이 모래 제품에는 클레버 메이트, 미스터리, 양키 샌드,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한국 고양이 모래 연구소는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고양이 모래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업체로 가격 대비 최고의 품질 개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최고의 고양이 모래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설립되어 많은 모래를 연구 개발 생산하여 국내 모래, 고양이 모래 업계의 선두를 유지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버드림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양이 모래가 되기 위해 수년간의 연구 결과로 개발된 프리미엄 모래인데요. 에버크린의 최대 단점이 뭔지라고 한다면 에버드림은 그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도가 높고 성능이 좋은 소디움 벤토나이트만을 엄선해서 특화된 더스트 공법으로 먼지를 99.9%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에버드림은 암모니아를 흡착 흡수하여 냄새를 중화시켜서 암모니아 냄새를 최소화시켜 주었고요. 또 고양이 발바닥에 덜 붙어서 사막화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에버드림의 제품 종류로는 익스클루시브가 있고요. 익스클루시브는 한두 마리용으로 적합한 모양 고양이 모래이고요. 익스클루시브 멀티캣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 보여드리는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오늘 고양이 모래가 익스클루시브 멀티캣이고요. 이 익스클루시브 멀티캣은 두세 마리 이상 사용이 가능한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 벤토나이트를 사용하였으며 고강도 입자들을 선별 정제해서 미생물의 번식을 최대한 억제하여 악취를 효과적으로 없애준다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제품으로는 허브앤프레쉬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천연 허브 물질을 첨가하여 뛰어난 탈취력과 함께 은은한 프레쉬향이 암모니아 냄새를 억제하여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한 마리에서 한 세 마리 정도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제품으로는 언신티드. 언신티드는 향을 싫어하는 고양이와 애묘인을 위한 제품으로 별도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그런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제 보통 응고용 모래랑 똑같아요. 그래서 고양이용 화장실에 에버드림을 7에서 10cm 정도 높이로 깔아주고요. 버리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굳은 용변 덩어리와 이제 분변을 걸러내어 버리면 되고요. 모래 교환은 이제 모래의 양이 줄어들면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 새 모래를 적당량 채워주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체 가리를 해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버드림 제품은 언뜻 보면 에버크린 제품하고 뭐 자매 회사 같기도 하고 박스 색깔부터 좀 많이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이제 박스 뜯는 것도 옆에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요거는 보시면 이제 앞에 보통 이제 모래를 들기 위한 손잡이가 있는데 그 손잡이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악취 제거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뭐 순수하고 안전하고 높은 질의 그런 재료 요소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이제 앞에 쓰여져 있고요. 고양이 왕국에 온 듯한 그런 고양이들 그림이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옆에 아까 사용 방법 제가 아까 소개시켜 드렸는데 여기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아까 이제 에버크린이랑은 다른 점, 이제 제일 이 에버드림에서 강조하는 건 먼지와 스트레스 없는 세상을 꿈꾸다 해서 이제 먼지가 없다는 거를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여기서 보시면 이제 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눈곱이 심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막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서 이제 이런 고양이를 위한 모래 먼지가 없는 이제 모래를 개발하였다고 여기 보시면 한국 고양이 모래 연구소 이렇게 작품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러면 정말 저희가 이제 제일 고양이 모래에 있어서 악취하고 응고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먼지에 대해서 이 에버드림이 얼마나 정말 효과가 뛰어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버드림을 부어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상에 이렇게 슉 하고 보일지 모르겠는데 가루 날림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위에 화면 위에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가루가 이렇게 날리는 화면상에 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에버드림을 쓴 지 한 3주 정도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분변 덩어리가 보이고 이제 소변 덩어리가 이제 보이는데요. 많은 블로거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버크림보다 에버드림이 응고력이 떨어진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응고력을 많이 보았는데 사실 이제 스쿱으로 떠내었을 때 부서짐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물론 손으로 이렇게 굳기를 이제 실험을 해 보았을 때는 확실히 잘 에버드림이 부서지는 경향은 있고요.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탈취력에서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탈취력은 확실히 에버드림이 에버크림보다 못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에버크림은 이제 탈취력 쪽에서는 아무래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제 에버크림 쓸 때는 그렇게 이런 분변 냄새를 많이 맡지를 못하는데 에버드림을 쓴 지는 2-3주뿐이 안 됐는데 이제 자주자주 냄새를 많이 느끼고 자주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차이는 역시 그 이 회사에서 강조한 먼지인데요. 먼지는 확실히 에버크림보다는 확실히 덜 날리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했을 때 먼지가 보통 에버크림은 막 풀풀 날리는데 이거는 정말 그런 게 없어요.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정말 먼지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결막염이 잘 생기고 한다면 에버크림보다는 에버드림이 나을 것 같고요. 집사님들이 좀 냄새에 민감하다 하면 에버크림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해볼게요. 화장실 청소할 때도 에버크린은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났는데 제가 이렇게 청소를 할 때 먼지가 안 날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응고력에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볼 때 이 소변 덩어리 보면 그렇게 응고력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좀 불만인 건 이제 포장에서 불만이 좀 있는데요. 제가 모래를 뜯어서 부으려고 지금 푸쉬를 누르고 이렇게 이제 찢는 과정에서 그냥 이 종이 재질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냥 찢어져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조금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사용을 하고 모래를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모래를 붓고 있는데 모래를 부을 때 이게 박스에 손잡이가 없으니까 많이 불편하고요. 보시다시피 박스가 많이 찢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만드실 때 포장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아까부터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에버드림 리뷰를 했는데요. 에버드림의 제일 좋은 점, 먼지가 적다는 거, 응고력도 괜찮다는 거, 탈취력은 에버크림보다 좀 떨어진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에버드림 한번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별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